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이드오픈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주간 카페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과자를 준비했어요. 과자를 먹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다양한 유머글들이 올라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스타크래프트는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처럼 건물 짓는 속도가 실제 사람들이 그 정도 건축물을 짓는 속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빠르는데, 사실 보면 다 설정이 이유가 있다. 프로토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에 지어진 건물을 소환하는 방식. 아, 그랬어? 약간 텔레포트 시스템이구나. 나 진짜 몰랐네. 저그, 엄밀히 말해서 저그 건물은 건물이라기보다는 급속 선장하는 돌연변이 생명체. 건물이 생명체였어? 그 생명체가 또 생명체를 낳는 거야? 아, 낳는 건 아니지. 낳는 건 다 하이브니까. 기술력이구나. 맞네. 드론이 변하니까.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괴물들이고 외계인이라서 인정. 그럼 테라는 뭐야? 인간인데. 야근에서요. 오우 쉣! 그래, 공밀레면은 답 없지. 하지만 야근을 하기에 그 정도의 기술력을 얻을 수 있었죠. 야근을 했기에 이 정도인 거야. 더그도 프로토스도 얘들도 야근했으면 엄청 센 건 냈을걸? 그래, 상대적인 거야. 채팅이 중요한 이유. 원래 일러스트입니다. 이 일러스트만 보면 성동하는 악인처럼 보입니다. 그 채팅을 보기 전까지. 제 거시기는 이만합니다. 에이, 대단하잖아 고이츠. 가로지기인데요 진짜? 아, 진짜 이상하게 보인다. 재밌구만. 요즘 잼미들은 모르는 충전기. 이게 폴더폰 시절에 있었던 거야. 내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핸드폰이 있다? 걔는 진짜 짱이었어.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핸드폰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핸드폰 있는 애를 개부러했음. 내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쓰던 거 물려받았고. 근데 그게 옴니아였어. 그래서 난 좋았지. 또 옴니아인 게 어디나. 혼으로 모함. 혼으로 뭐예요 그때? 그런 거 있었어. 탄 대가리 같은 애가 있거든? 그땐 폴더폰이잖아. 이거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선이고. 어떻게 생겼더라? 얘가 파랗게 생겼거든? 얘가 폭탄을 밀어가지고 구멍 안에 넣는 거였나? 아니면 얘가 들어가는 거였나 그랬을 거야. 그랬던 적이 있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다. 미국식 조각피자. 오우 쉣! 당장 치워. 이거 군대에선 안 될 피자다. 아, 이건 이탈리아에서도 취급 안 해준다던데. 셰프! 이번에 제가 신제품 피자를 내봤어요. 어허, 그게 뭔가요? 이번에 베이컨 파인애플 치즈 피자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 퍼킹 셰프! 여기 숫자만큼 당신 인중을 때리겠어요. 퍽! 예! Yeah. 아니 이게 잠깐만, 하와이안 피자까진 이해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피자냐 이거. 보기만 해도 달아 보인다. 와, 근데 미국인들은 왜 도넛을 그렇게 좋아해? 아, 이 자식들은 정도가 없나 진짜. 똑똑해. 아니, 적당히 해 이것들아. 치즈케이크 피자 뭐야 이거. 와, 이거 못 보였다. 아니 밀가루에 어울리는 걸 해야지. 피자가 바삭하면 안 된다고. 정신 나갈 것 같네. 아, 이게 편견일 순 있는데 살을 많이 찐 이유는 알 것 같다. 이 사람들 열량 자체가 우리나라 싸움과 완전 다른 것 같아. 아니, 이런 걸 진짜 먹는다는 거 아니야. 어우, 난 못 보겠다 야. 당뇨병 올 것 같아. 없는 당뇨병. 어? 이데카미 바쿠. 보통 이런 거 남자거든요. 불안하다. 2018년 당시 일본 내 한 TV 프로그램에서 등장해 일본에서 제일 이쁜 고등학생으로 유명세를 탐. 배우 이현희 씨와 가수 수지 닮은꼴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 근데 진짜 이쁘시다. 성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여성분 맞는데? 한국 나이 20세로 현재 성인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모델인.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신도 너무하지. 여자 만들어 놓고 남자라고 우기면 어떡해.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의 여장남자물이 인기 있잖아요.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속을 것 같아 나도. 신기하네. 30대까지 체력 비교. 어? 뭐야 이거? 아크 원자로인데요? 10살! 지치지 않는 아크 리액터! 체력 소모를 시켜주지 않으면 잠도 안 자는지라 아빠가 놀아줘가 태권도장 보내야. 그건 맞지.
진짜 10살 이하인 애들은 진짜 지치지도 않잖아요. 10살에서 19살 언제 다 쓸까 싶은 고용량 배터리. 존나 일찍 등교해서 밤에 학원까지 마치고 돌아와서도 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킴. 아 인정. 21에서 24살 만원짜리 보조배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영교실을 들었는 등 의문이 들기 시작함. 한글씨 수업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발악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밤새 놀았음에도 뒷감당이 믿음이야. 25살에서 29살 에너자이저 건전지. 나이를 먹으면 슬슬 막차 시간까지 노는 게 힘들어짐. 취업 후 사회생활에 풍화되어가면 나이가 감. 제가 지금 에너자이저인거죠. 30살 이사 순 건전지. 슬슬 퇴근 후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짐. 원래 출근 전 일요일은 일찍 들어와서 자야 함. 하루 낮 중간중간에도 배터리가 반정되어서 재충전해줘야 함. 나 진짜 이게 공감가는 게 아버지가 맨날 방에 들어오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왜 맨날 자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했는데 아무튼 이제 납니다. 아버지들은요 슈퍼맨인 거예요. 저도 일하면서 느끼는 거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이거 365일 내내 했지? 맨날 회사에 가시잖아. 그러면서 주말에 쉬시는 거잖아. 대단해요 아버지들. 소위 만화에 나오는 여자들 혹은 남자들만이 산다는 섬나라가 있다. 이걸 단일 성별 사회라고 말하는데 창작물에서 대표적으로는 야숨의 겔드의 마을과 맞아 여기 여성밖에 못 들어가는 마을이죠. 원피스의 여인섬이 그 예시다. 이전에 이런 곳이 있으면 낙원 같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생각을 바꿔주는 기사를 봤는데 종족 번식을 위해 암살자 우리의 강제 투입된 수사자의 재우. 으아! 그만 줘! 으아! 거기는 건들지 마! 야, 짜여졌는데 얘가? 이때에 비해 훨씬 마른 느낌 나지 않아? 벌레 마냥 쭉 짠 거야 그럼. 그러니까 얘가 힘이 없지. 종족 후 운동 좀 했다고 까부는 중기. 13살! 아니 13살이요? 아니 어떻게 얘가 13살이야? 야, 나랑 비슷한 나이대야 얼굴은. 웃게 쳐줘도 20대 중반인데? 내가 본 남자들 특진. 불난건 아닙니다. 그런 댓글 달면 민트초코 쓸거임. 내가 느낀 남자 특. 뭔가 존나 위험한데 재밌어 보이는 건 무조건 함. 확실해요 여자가 썼네. 어 남자 잘하는데? 잘 분석했는데? 안 하면 쫄리라고 놀림. 다친 경우 병신 비켜봐. 내가 안 다치고 후닥성 하면 존나 좋아. 뭘 잘 모르는 걸 시킬 때 명령어를 입력해야 함. 그럼 잘함. 하지만 자율적으로 시키면 약간 멈춤 렉 있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었을 때 별일 아닌 경우일 수 있음. 내가 말 실수했냐고 존나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아까 롤에서 이렇게 했으면 거드라길이었는데. 맞아 나도 가끔 내가 방송하면서 네 이걸 안 내고 리퀴드맨을 냈으면은 좀 더 전환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마다 다른 자존심 스위치가 있음. 여자들이 상처받는 분야가 다양하다면 남자들은 좁은 분야에서 딱 스위치가 있는 것 같음. 다른 분야에선 막말 들어도 별 신경 안 쓰다가 그 분야에서 기분 나쁘면 진짜 딱 엄청 화나는. 대표적으로 너 게임 존나 못하잖아 저? 계열받음. 게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차 타고 가다가 차 태우고 가는 큰 트럭이 나오면 차가 볼트에서 점프하고 싶어. 차가 떨어지면 아픈 거 일단 고려 안 함. 이거는 진짜 장롱 면허 운전자도 참을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장롱 면허지만요. 뭔가 목적만 맞으면 자잘하게 계산하는 걸 귀찮아. 남자 소스를 본다. 어 소스다. 대충 가격 맞으면 3. 소스를 본다. 이건 함유가 60%, 얜 80%. 가격 차이가 이러시네. 약간 비슷한데. 심사숙고 3. 게임할 때 과일 같은 거나 마실 거 챙겨주면 먹진 않지만 고마워만. 게임에서 죽으면 먹음. 뭔가 자기 시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는 듯. 여자는 고마워하면서 먹어. 귀여운 거 티 안 내려 하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듯. 헐 너무 귀여워. 이리 와봐 멍멍. 강아지다. 요새는 댕댕이다 이러지. 와 여자가 썼다기엔 너무 세밀하고 정밀한데. 남자 특 귀찮게 이런 기획을 안 씀. 인정. 남자 쓰면 벌써 세 줄 요약하라고 했어. 진짜 여성분이 쓰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논문인데? 이분 분석을 진짜 잘하셨다. 그래서 세 줄 요약 어딨냐고. 세 줄 요약이요? 굳이 내가 요약해주자면 남자는 존나게 단순하다 이건 것 같아요. 딱 이게 세 줄 요약으로 적당하지 않나? 예! 참고로 나는 선생님과 남학생들 포함 10명한테 귀엽다는 소리를 들었다. 친한 여자애들에게는 치마를 입을 것을 약속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논점을 흐린 이 사람의 건방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런 포즈로 인해서 놀림받은 거에 대해서 웃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친한 여자애들이 있다는 기반이 있는 거죠. 니네 이거 잘 모르는구나. 이거 기만글이야. 니들 아직 멀었구나. 이래서 대장인 거야. 기만이야 이거. 나는 이 정도로 몸매도 잘 빠졌고 친한 여자애들도 있고 나 완전 알파메일이다 이 자식들아 이러라는 거야. 이 자식아 건방져. 인생 살기 귀찮아? 넌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봐주겠어. 나쁘지 않았다고.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수축이 되는 거지? 근데 신기한 게 배를 빵빵하게 한 상태에서도 근육이 보여. 대단하다. 1번부터 너무 어려운 게임. 1번부터가 너무 어렵다. 보풀벅 한판 승부. 친구 6명을 모으세요. 오우 쉣! 친구 1명을 어떻게 모으... 아 친구 6명 어떻게 하냐고. 어려운 게임이네요. 전두엽이 손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증상.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감흥이 없는 경향이 있다.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결코 끝내지 못하다.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있다.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잔다. 나 전두엽이 아팠구나. 전두엽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 작은 수음 행위. 낮은 자극적인 영상 시청. 매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24시간 365일 똑같은 루틴만 하는 것. 폭식과 혹은 과식을 자주 한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커뮤니티 중독이다. 위에서 두 가지 이상만 해도 전두엽 손상이 심각하다. 그러니 본인이 해당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해보자. 나 전두엽이 아팠구나. 근데 난 2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뜬뜨르르르른 뜨르르르른 뜬뜨르르르른 뜨르르르른 남편하는 새끼가 바람 피어서 아내분이 남편이 모으던 유효한 카드 일괄로 야후 옥션에 올린 오늘 12시 기준 300만엔 돌파? 300만엔이면 얼마예요? 8억까지 올랐으나 현재 30억? 아니 잠깐만 레어카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유효한 카드로 재테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보면 좋아 죽는 옷. 제작 JPG로 다운로드 받지 말라고! 이게 JPG로 하면 이까지 이렇게 달거든요? 투명 배경인데? PNG로 해야 되는데 누키 따버리고 싶어. 벌써 불편해. 나 숨을 못 쉬겠어. 어? 코쵸 센세다. 초코 센세한테 ASMR로 신세 많이 줬지. 근데 뭔 상황이야 이거? 잠깐만. 아니 뭔가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힘들어. 얘들아 진짜 버추얼 유튜버도 쉬운 게 아니야. 표정 봐. 아니 보통 이런 표정 잘 안 지으시는데? 초코 센세 이런 표정 처음 봐요. 그림쟁이들 그림 그릴 때 망하는 순간. 그림을 어서 멈춰요. 왜지? 배경 레이어에 그리고 있다고요. 아니 된 거죠? 배경 레이어에 그린다는 말은 뭐다? 네가 라면을 끓였는데 물도 안 넣고 라면 스프 넣은 거야. 더 쉽게 하면은 비빔면을 물 안 빼고 그냥 볶아 먹은 거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주간카페 탐방 오래오래 했는데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간카페 탐방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유머글들이 쌓이면 그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고 구독하기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모두 유머 갑니다.